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번째. 가를 번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 AB에 대하여 N, A 빼기 B. A에서 B를 뺀다. 그럼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거든, 요 부분. 요 부분이 A 빼기 B지, A 빼기 B. 그러면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NA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면 이거 나오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나오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이고, 2고, 4다. 그러면은 NA는 얼마냐, NA. NA는 5가 되네. NB는 2 더하기 4니까 6이지. N. A 교 B는 2가 되는 거고, N. A 합 B는 9가 된다고, 9. 그럼 여기에서 N,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NA에서 5 빼기 2, 5 빼기 2. 그럼 여기 나오지, 3. 3개. 아니면은 합집합, 9에서 B집합을 빼도 되겠지. 9 빼기 6. 전체 합집합에서 9에서 요거를 빼도 된다. 요거를 빼도, 요 부분만 나오겠죠. 부분만. 전체에서 합집합에서 요 부분을 빼면은 여기가 나온다.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 요두개 공식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공식이야. 암기다. 이렇게. 암기다, 암기. 굉장히 자주 나와. 특히,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면은, A에서 B를 뺀다. 그럼 A에서 B 빼면은 바로 교집합이, A와 B의 교집합이 바로 B 집합이잖아. 그치? 교집합 B가 돼버리잖아. 요게.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은, A와 B의 교집합이 B가 된다. 그래서 NA 빼기 NB가 된다. 뭐, 당연한 거고. 2번.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이게 만약에 최대다. 교집합이 최대다. 그럼 빼잖아.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빼.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가 되겠지. 근데 만일에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가 된다. 요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 문제. 요건 이제 문제를 좀 봐야겠다. 01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N, A 교 B는 10, N, B는 35일 때 N, A 여교 B. 이게, 이거.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 고쳐. 이건 지금 집합의 연산이 아니지? 이거 집합 연산 아니야. 집합 연산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그 차집합으로 고쳐줘야 돼. 차집합으로. 집합의 연산에서는 이제 뭐 집합을 간단히 하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 연산에서는, 아, 애들 또 헷갈린단 말이야, 자꾸. 예를 들어 집합 연산이다. 우리가 만약에 집합 연산을 한다. 집합 연산. 그래서 막 문제가 뭐 다음 집합을 뭐 간단히 하라.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차집합을 바꿔줘야 돼. 뭐로? 교집합하고 여집합으로. 그래야 여기서 분배법칙을 뽑아낼 수 있잖아. 차집합은 분배법칙 못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에서는 차집합을 교집합하고 여집합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분배법칙을 뽑아낸다고. 근데 여긴 지금 집합의 연산을 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즉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부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서는 교집합하고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쉽게 풀수 있어. 그래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야, 어떤 때는 차집합을 바꿔주고, 어떤 때는 교집합, 여집합 바꿔주고, 야, 도무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뭐를 구하는지를 봐야 돼. 집합을 구하는 거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냐? 그럼 이건 지금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차집합으로 고쳐줘. 그래야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건, 야, 이거는, 야, 여집합이 뒤, 이거 두개 자리 바꿔줘. 그래서 B, 교, A, 여, 이렇게. 잘 봐. 그러면 나오지. 뭐가 나오냐? B 빼기 A가 되네. B 빼기 A. 그러니까 B 빼기 A를 구하라는 얘기야. B 빼기 A. 그러면 거기서
아 거기서 지금 뭐라면 저기 전 아니 전자지파 뭐야 이게? 전체 집합의 개수는 안 나왔네. 전체 집합의 개수는 안 나왔고 그냥 두 전체 집합 6이고 그냥 6가 있고 그냥 두 부분 집합이. 그럼 전체 집합을 일단 아무거나 쓰자. 아무거나 뭐 개수는 몰라도 되나 보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 근데 N, A 교 B는 10이네. 아, 얘가 10이구나. 얘가 10. 그 다음에 N, B는 35? N, B가 35니까 이 부분이 나오네, 이 부분. 35에서 10 빼면 되지. 얼마냐? 25. 25. 지금 구하는 게 뭐야? N, B 빼기 A. 구하는 게 B 빼기. 아, 그럼 여기네. 25네, 25. 25. 그래서 답이 25가 되는 거야, 25. 25가 답이다. 그러니까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나오겠지. 쉽게 풀수 있는 문제고. 02번. 두집합 AB에 대하여 NA는 37.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7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개일 때 N, B 빼기 A 값을 구하라. N, B 빼기 A. N, B 빼기 A. 그건 N, B 빼기 A를 구하는 공식이 두개 있었잖아. 뭐냐면은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지. A, 교, B. 근데 여기는 NA랑 합집합만 나왔잖아. 아, 그럼 다른 공식 보자. 야, 두 번째 공식은 뭐냐? 합집합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지. 그러면은 B 빼기 A가 나오는 거지. B 빼기 A가. 아, 그 요걸로 푸는 거네, 요거. 그 뭐야? 45 빼기 37이네. 답이 얼마? 8. 답이 8이다. 8개다, 8개. 8개. 이렇게 풀면 되겠다. 가로 3번. 20명의 학생 중, 이게 전체 집합이야. 자, 20명의 학생 중, 독서반 학생이 17명, 사진반 학생이 14명이다. 독서반과 사진반에 동시에 가입한 학생 X명. 이건, 그러면은 이건 무슨 집합이냐, X는. 동시에 가입했지. 그러니까 독서도 가입했고, 사진도 가입했으니까, 이거는 교집합이 돼. 교집합. 교집합 되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X명이라 할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 그러면은 야 이거 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지. 이 공식은 아는 거고 그러므로 NA 교 B가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NA 합 B가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치우고 그러면은 이 공식을 한번 쭉 써보자. 공식.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야. 이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 그 여기서 지금 알수 있는 게 뭐냐? 아, 그, 독서반을 A로 놓자, 독서반. 독서반을 A. 사진반을 B로 놔. 그럼 NA는 얼마? 17. 더하기 NB는 14. 그 다음에, 동시에 가입 교집합. XG 빼기 X. 자,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럼 X의 최대값까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모르지, 합집합. 야, 이걸 모르네. 근데,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뭐야?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합집합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합집합에 따라서 X값이 달라져. 저기, 합집합에 따라서. 합집합에 따라서 X의 값이 달라진다. X의 값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 도대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이거지. 뭐가 나올 수 있냐? NA는 17, NB는 14인데, 아, 이것도 써야겠다. NA는 17, NB는 14인데, 아, 밑에다 쓸게, 밑에. 아, 밑에 쓴게 낫겠다. 이거. NA는 17, NB는 14인데, NA 합 B는 도대체 얼마가 나올 수 있냐, 이거지. 일단 그,
A지파합하고 B지파합, NA합B가 전자지파합이 몇 명이야? 20명이잖아, 20명. 20명이니까 NA합B가 20명이 나올 수도 있지. 20명. 야, 20명 나올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A지파합이 있고 B지파합이 있으면은 A지파합, B지파합, 전자지파합이 이렇게 있고 전자지파합. 그러면은 이게 A지파합 17명이 14명이니까 이게 두개 합쳐서 20명이 나올 수도, 20명 넘어갈 순 없지. 20명. 최고 나오면 20명까지 나올 수 있지. 그 20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교집합 11명이지, 교집합. 교집합이 11명이 나오면은 여긴 6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합집합이 20명까지 나올 수가 있어, 20명. 합집합이. 합집합은 일단 20명이 넘어가면 안 돼. 합집합. 그러면은 합집합의 최대값은 얼마야, 최대값? 합집합은 최대로 20명까지 나올 수 있어, 20명. 20명. 그러면 합집합이 적게 나오면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적게 나오면은. 합집합이 만약에 적게 나온다. 적게. 합집합이 적게 나오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가장 적게 나오는 거. 이런 경우가 있겠지. 어떤 경우냐면은 전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집합이 있고, A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B집합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B집합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지. 몇 개야? 17개. 이렇게 돼. 야, 그러면은 최소값은 가장 적게 나오면은 최소값. 합집합이 가장 적게 나오면은 17개가 나올 수 있어. 17개. 17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면 20개, 가장 적게 나오면 10. 그럼 나오네. 그 만일에 이게 저기 합집합이 최대 나왔다. 최대. 막 20이다. 20. 20이다 이래 버리면은 17 더하기 14가 되거든. 그러면은 빼기 얼마가 되냐? 아, 빼기 아, 요거 구했지. 11이지, 11. 11이 되는 거야, 11. 그 만일에 합집합이 20개다. 그럼 x는 11. x는 11이 나온 거. 그다음 만일에 17이다. 17. 17이다. 이게 만약에 17이 나왔다, 17. 17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4. 14 되는 거야, 14. 교집합이. 요거지, 요거. 교집합. 이게 14가 되는 거지, 14. 14. 교집합이 요게 돼버리잖아, 교집합. 그래서 14가 된다고, 14. 그래서, x의 최대값은 14가 나오고, 아, 순서 바꿔 쓰자. x의 최대값은 14가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아, 뭐였냐? 17이었냐? 17. 아, 최대값, 최소값 쓰는 거구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14. 최소값 11이 된다. 최대값,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야, 그래서 요 x의 값은, 여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x가 달라진다. 그럼 합집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구하고, 합집합이 가장 저기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전자집합, 그치? 전자집합까지 나올 수 있네. 적게 나오는 경우는 B가 A집합의 부분집합인 거, 그렇게 되는 거야. 04번. 어느 학교 70명의 학생 중, 이거 전자집합. 이게. 아, U라고 쓰자, U. 전자집합, U. 학생 중 국어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 43명. 영어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 36명이다.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X명. 이게 무슨 집합이야, 그럼? 모두 좋아한다. 국어도 좋아해야 되고, 영어도 좋아해. 무슨, 교집합이지, 교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이 X명이래. 그랬을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 자, 일단 요거는, 요 공식 있지?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 원소의 개수. 이건 지금 모르면 큰일 나고. 이건 모르면 안 되고. 자, 그럼 저 공식을 쓰면은, 아, 일단 이것부터 쓰자. 전자집합 원소의 개수는 몇 개? 70, 70. 네, 국어를 A로 하자, A. 국어를 A집합, 영어를 B집합으로 하자. 그러면은, 국어의 원소의 개수는 43. 영어의 원소의 개수는 36. 국어와 영어 모두 좋아한다.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X명일 때, 요 놈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은 공식이 나오지, 공식. 아까 그 공식, N.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NA합B는
NA 더하기 NB 빼기 N A 교 B라고. 그러면 NA는 얼마? 43. 43. 이거 지워버려. 43. NP는 얼마? 36. 36. 빼기 N. 그럼 요놈의 최대 최소거든? 그럼 요놈의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 그럼 요놈의 최대 최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합집합이 가장 많이 나오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겠냐? 43하고 30,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3,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6. 그러면은 A집합과 B집합을 합집합에서 가장 많이 나와. 70까지 나올 수 있지, 70까지. 그래서 NA합B는 일단 70이 나올 수 있어. 이게 얼마야? 최대값이야. 최대값. 이해되지? 70까지 나올 수 있어. 최소값은. NA합B의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최소값 나오겠냐? 어떻게? 요 놈이 여기 포함되면 됐겠지, B가. 그치? 그 얼마? 43.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요게. 합집합이 43도 나올 수 있지. 그니까 43부터 70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합집합이. 합집합이 43부터 70까지 나올 수가 있다. 야, 그래서, 마이너 70이라고 하면은, 70이라고 하면은, 마이너 70이다, 그러면은, 43 더하기 36 빼기 N, A교 B가 되니까 NA교 B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9가 되네 9. 9. 마이너스 43이다. 아니 43. 43이라고 하면은 43 더하기 36 빼기 이것도 NA교 B가 되는 거지. 그럼 연 NA교 B는 36이 되는 거지 36. 36. 그래서 최대값 얼마 36. 최소값은 9.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일 때 최소가 나오는 거고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소가 나오고 얘가 최소일 때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지? 최대. 그래서 최대가 36, 최소가 9. 그러면 36 빼기 9네. 답은 27.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